안녕하세요. 방구석 강사 양성의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MBTI 요즘 다들 너무나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 MBTI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 기능 중에서요, S하고 N, 현실과 직관. 네,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트에 갔어요. 자, 이런 과일이 막 놓여져 있는 곳에 딱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가 먼저 들어오세요? 이렇게 반지를 딱 자르니까 상큼해 보인다. 과일은 역시 좀 잘라서 보여지는 게 훨씬 시각적으로도 좋고 향도 그렇고 싱싱해 보여서 훨씬 더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보가 들어오셨다면요, 여러분들 현실형이세요. 네. 그런데 이 과일을 보는 순간에, 야, 이 싱싱함은 인생의 청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인생의 그 허무함, 이 과일도 내일 모레는 시드는데 인생의 허무함이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예를 들어 가치관적인 직관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N 직관형입니다. 이 S는 N을 잘 이해를 못하고요, N은 S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S하고 N, 현실하고 직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두 명이 같이 무서운, 이게 지금 뭐냐면요, 놀이동산 무서운 그 기계를 탔어요. 그런데 S적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섭겠다. 저도 좀 그런데, 이거 타다가 혹시 앞사람 물건 날아오는 거 아니야? 나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보상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 이건 S고요. 갑자기 딱 탔는데 앞에서 날아온 그 가발을 내가 딱 잡았어. 근데 우리 장모님의 혹시 그 임무 200만원짜리? 그거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상상력 어마어마하시죠? 직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는요, 같은 가수이신데 가르쳐주는 방식이 좀 달라요. 보면요, 김현우 씨는 되게 구체적으로 끄듬처리, 바이브레이션,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김태원 씨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루하다. 어떻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큰 작품이 나오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보를 인식하는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S가 생각할 때 N이 얘기하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야, 현실적이지 않아, 어떻게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요, N은요, 이렇게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너무 가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생각, 어떻게 창의적이지 않고 저런 생각을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만 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S가 물어보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요,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S들은 N을 좀 답답한 사람, 뜬구름 잡는 사람,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와 N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인간관계상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바로 강연의 날개랑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MBTI의 더 재밌는 내용, 알찬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아시죠?